자, 이번에 할 게임은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이고요. 이번에 19년 만에 발더스 게이트 2의 후속작인 발더스 게이트 3가 나온다고 해서 모처럼 게임에 대한 소개도 할겸 할까 합니다. 게임이 이제 발더스 게이트 1과 2가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1의 엔딩을 본 이후에 2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2의 엔딩을 본 이후에 2의 DLC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3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이제 옛날 게임이고 특색이 강하다 보니까 모처럼 뭐 소개도 할겸 해서 한번 할까 합니다. 게임이 워낙 길어서 아마 저 말고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튜토리얼 발더스 게이트 있는데 발더스 게이트 그리고 블랙핏이 있죠. 블랙핏은 스토리가 있는 투기장 모드입니다. 멀티로 하는 게 아니라 멀티가 되는 게임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서도 플레이 가능하고요. 스토리에 맞춰서 라운드를 거쳐서 클리어하는 형식이고 메인 스토리랑은 크게 연관은 없어요. 튜토리얼이 있고요. 발더스 게이트가 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 워낙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에 돌아가나 어떻게 구하나 이런 거 의문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발더스 게이트는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발더스 게이트에 관련된 D&D 게임이나 관련된 게임들도 스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팀 공식 한글화가 되어 있고요. 리메이크가 돼서 윈도우 10에서 돌아가면서 창모드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한글화 되어 있고요. 뭐 이제 요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요즘 컴퓨터에서도 문제 없게 돌아가게끔 설정이 돼 있으니까 구매만 하시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서 한번 깰걸 원투를 다 깼기 때문에 정가에 사긴 했지만 아마 정가에 샀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일할 때도 살수 있으니까 혹시 흥미 있으신 분들은 세일할 때 기다려 사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싱글 플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가죠. 우선 이 게임은 남자 캐릭터의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추가도 할수 있고요. 옛날에 추가해 놓은 것들이 있네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게임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기본 이미지로 하죠. 이미지를 넣기에는 너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 얘를 보여주려고 얘를 보여주면 잘 됐네. 여기 있는 캐릭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내부에도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우 얘얘 인간 팔라딘을 할 것입니다. 얘가 동행처럼 생겼으니까 얘로 하죠. 다른 것도 있나? 건방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느낌이 다 다른데? 얘로 하죠. 종족은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하루 종일도 할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나만 즐겁고 듣는 사람은 재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특징만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 종족은 멀티 클래스 두 직업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지만 듀얼 클래스 한 직업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고 다른 직업으로 변경을 해서 키우는 이런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프 엘프는 듀얼 클래스 안 됩니다. 듀얼 클래스 인간만 됩니다. 멀티 클래스 가능하고요. 소소한 차이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민첩 올라가고 민첩 낮아지 이런 거죠. 하프 엘프도 똑같이 이제 듀얼 클래스는 불가능하고 이제 멀티 클래스 가능합니다. 플래스 그리고 이제 드워프 그리고 이제 하플링 노움 같이 이제 쪼까난 애들은 이제 굴림에 있어서 추가 보너스를 받고요. 드워프는 약간 이제 드워프만의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약간 이제 다른 직업보다 훨씬 튼튼한 직업이 있고요. 건강에 플러스 1을 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키울 수가 있죠. 이제 하프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사로 많이 쓰이는데 지능이 낮아서 마법엔 정말 약하고요. 힘이랑 건강이 하나씩 더 받기 때문에 강력한 전사로 키울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버서커나 켄사이라는 특별한 전사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인간으로 갈 건데 팔라딘이 인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다시피 엄청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전사인데 전사는 이렇게 길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기를 더잘 다루고요. 한 턴에 이 게임이 이제 실시간 게임처럼 보여도
게임 도중에 스톱도 되고요. 실시간 턴제 게임이라고 보는 게 맞죠. 주사위도 없지만 주사위 굴림을 받기도 하고 여기 굴림이 써있죠. 무기를 더 잘 달아서 한 턴 내 더 때리는 양이 많아집니다. 레인저, 팔라딘까지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 세 직업은 이제 무기를 찍으면 더 많이 때릴 수 있고요. 더 잘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넘어가기 전에 클래스 키트를 보죠. 확인을 누르면은 클래스 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파이터 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로라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경로라는 능력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상태 이상을 면역해줘요. 그리고 이제 경로가 풀리면은 탈진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죠. 너무 많으니까. 위저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 마법 아이템을 못 씁니다. 대신 이제 마법 저항력이 늘어나는데 개인적으로 이 직업이 이 게임에서 가장 약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저도 슬레이어라서 이제 마법에 강한데 굳이 이 직업이 아니어도 마법에 강한 직업은 많기 때문에 약간 잉여스러운 직업이고 이제 켄사이 제가 발더스 게이트 2를 켄사이로 깼는데 발더스 게이트 1은 굉장히 레벨 상한이 낮고요. 발더스 게이트 2는 1에 이어서 가고 발더스 게이트 1에서 이제 최종 레벨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레벨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레벨을 올릴 때마다 공격에 관련된 능력들 더 올라가고요. 대신 옷을 못 입어요. 쉽게 말해서 옷을 못 입기 때문에 옷을 통해 얻어지는 특수 능력들도 얻을 수가 없고요. 대신 이제 공격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엄청나게 세집니다. 얼마나 세지냐면 2에서는 이게 6명까지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혼자서 최종 보스까지 다 죽이고 다닐 정도로 강력한 캐릭터가 됐었죠. 바바리안 같은 경우 다른 직업보다 체력 굴림이 좋습니다. 체력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무기 전문화를 2슬롯까지밖에 못 시켜요. 5슬롯이 되면은 전사계통이 5슬롯이 되면은 한 턴에 두 번을 때리는데 바바리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안 되지. 5슬롯까지 찍으면은 한 턴에 두 번을 때리는데 4번 이하까지 찍게 되면은 1.5번밖에 못 때립니다. 1.5밖에 못 때립니다. 한 대하고 반. 그리고 이 캐릭터는 속도가 빠르고요. 배후 공격에 면역이 되어 있고 경로라는 스킬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태 이상이 면역이 되는데 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보다 즉시간이 짧고요. 대신 이제 탈진이 없고요. 근데 상태 이상 면역이 좀 적습니다. 경로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면역이 되죠. 꽤 괜찮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제일 두꺼운 옷을 못 입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돌아가고요. 이제 이 정도면은 전사 쪽은 다 본 것 같고요. 레인저로 가죠. 레인저는 궁수 쪽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처가 이제 레벨 올라갈 때마다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원거리 계통이고요. 스토커가 사실 저는 이 궁수 계통을 거의 안 써봐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찾아본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주인공 캐릭터를 궁수로 하는 편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배후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 소환이 가능하다. 근데 동물 소환은 그렇게 좋은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직업으로 넘어가죠. 팔라딘. 이번에 팔라딘을 할 거기 때문에 팔라딘의 설명은 마지막에 하고요. 아래 직업으로 보죠. 클레릭이 있고요. 클레릭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제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에 관련된 능력들을 쓰는 대가로 공격이나 뭐 이제 시야 이렇게 이제 자신만의 이제 특별한 능력들을 쓰는 대가로 가치관이 제한이 되는 약간 특이하죠? 근데 가치관 제한되는 게 꽤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지 않은데 나름 이제 기분이 있잖아요? 내가 쓰는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게 되게 많고 다양하니까 클레릭을 할 생각이라면은 한 번쯤 다 살펴보셔도 좋을 겁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딱 설명드릴 건 없네요. 너무 많아 직업이. 드루이드. 드루이드 같은 경우 나는 드루이드는 크게 세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게임을 이제 발더스 게이트 쪽 게임이 워낙 이제 길기 때문에 여러 아시는 분들이라 댓글 달았는데 드루이드는 크게 강하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이제 혼용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레릭과 전사의 혼용. 그 정도라고. 드루이드 주문 시전 가능. 근데 이 변신 주문이
최종 형태의 변신 주문 빼고는, 이제 최고 레벨의 변신 주문 빼고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메이지.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메이지가 가장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지를 처음에 잡게 되면은 게임을 하면서 질릴 거예요. 너무 마법이 많고 다양해서. 게임의 이제 큰 장점이 메이지의 마법이 크고 다양하고, 막 악마 소환하고 천사 소환하고, 막 필드 다 쓸어버리는 강력 마법 쓰고, 시간도 멈추고,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잘 맞아서 전사도 충분히 제값을 합니다. 보통 이제 다양한 마법이 있으면은 오히려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메이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전투 자체를 못 하는데 대신 이제 강력한 마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전 근데 이쪽 계통 마법은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건 뭐 어차피 이제 소개 영상이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직업으로 마법을 사서 쓰는 것보다 소소로가 좀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법은 다 비슷하니까. 차이점은 이제 마법에 들어가서 전사만 너무 잘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전사만 큰 차이가 나고 다른 애들은 딱 이제 읽어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색이 뭐 크게 강하지 않죠. 무기를 못 입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시프 쪽으로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시프 아주 싫어합니다. 항상 생각하는데 왜 파티에 도둑이 있나 모르겠어요. 도둑은 파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강력한 함정 능력을 사용해서 강력한 적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고, 배후 공격으로 강한 데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함정 같은 걸 밝혀내는 능력이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내내 이제 도적이 한 명쯤 파티에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계속 들었었는데, 실제로 저는 도적을 파티에 고정적으로 안 넣고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엔딩 보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도적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적은 딱 이제 기본만 설명을 하자면은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특수한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사 계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사라고 보면 안 되지. 뒤 후방 공격도 하고 암살자? 암살자면서 이제 함정 설치하고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프란 그냥 시프 자체죠. 그냥 바드는 이제 아시죠? 노래 부르는 친구고, 바드를 써본 적이 있나? 한번 써봤던 것 같긴 한데, 블랙핏에서 마법사 주문을 사용 가능하면서 이제 주변의 상태 이상 면역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가 쓸 만한 주문인데 주문이 아닌 능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법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둑 능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 아예 없네요. 야, 주문 내성 굴림 실패. 주문을 못 썼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는 굉장히 특이한 직업입니다. 가격으로 이제 보너스 능력을 주는 직업이고요. 소설어, 저는 이제 법사를 처음 하면 소설어를 추천드리는 게, 소설어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마법사 같은 경우 주문을 사서 혹은 주문을 주어서 가르쳐 주는 편인데, 소설어 같은 경우 레벨업을 하면은 주문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서 필요한 주문을 적재적소에 갖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난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드래곤 디사이프를 전에 주력으로 쓴 적이 있는데, 숨결 공격이라는 드래곤 이제 용의 숨결이라는 최상의 마법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보너스를 받으면서 능력도 쓸수 있는. 근데 이제 기본 소설어보다 주문 횟수가 좀 적은데 난 괜찮게 생각해요. 하나 정도는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 횟수는 소설어 쪽, 이제 법사를 하겠다면은, 굳이 법사를 하겠다면 소설어 쪽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몽크라는 직업은 제가 듣기로는 이랜드드 에디션 이전 초창기 버전에는 없다고 들었어요. 발소개트 1에는 없고 이제 2에서 추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랜드드 에디션에서는 모든 직업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특색도 변했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직업이고요. 레벨업을 풀까지 하게 되면은 마법 저항에 강력한 마법 저항을 쓸 수가 있는 직업입니다. 샤먼은 이제 드루이드인데, 드루이드가 이제 사제 주문과 전사 계통 능력을 쓴다면 얘는 이제 전사 계통 능력과 마법을 쓰는 직업이고,
있는데도 에디션인가 어디 그 이제 다른 이제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직업입니다. 저는 뭐 이제 팔라딘을 할 거고 팔라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팔라딘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장 큰 페널티는 개인적으로 무기 개통이 전문까지밖에 안 되는 거. 파이터는 이제 거장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근접을 쓸수 있는데 워리어에 비해서 좀더 약하죠. 그리고 이제 장점은 이런 식으로 안수 치료. 솔직히 아래 이것저것 능력이 있긴 한 턴엔더드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모든 내성 굴림 플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안수 치료라는 생명점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순식간에 사용해서 빠르게 체력을 채워줄 수 있는 더 튼튼하게 버틸 수도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장점을 보고 기본적으로 튼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본 팔라딘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직업들을 보통 선호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직업들을 보도록 하죠. 블랙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수 치료 형법 대신 상대의 체력을 흡수하는 기술을 쓰는데 안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데 체력 흡수 같은 경우에 상대가 내성을 가져버리면은 이제 주문 실패가 돼버리면은 자신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악가치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팔라딘인데도 나쁜 팔라딘인 거죠. 그래서 막파티를 짤때 팔라딘이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고요. 여담으로 이제 발스 게이트 2 최강의 무기가 카르미 소어였나? 어쨌든 이제 질서선에 이제 팔라딘이 쓰는 양손 무기가 있는데 그걸 쓰려면은 이제 위에 3개 혹은 팔라딘 기본까지 해서 4개의 직업 중에 하나를 쓰거나 도적을 이제 듀얼 클래스를 하거나 순수 뭐 도적을 하거나 해서 하이 어빌리티로 모든 무기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 하나만 보고도 이 팔라딘 개통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그 무기 쓰려고 블랙가드를 이제 집었는데 블랙가드로는 못 쓰게 됩니다. 이제 악당이기 때문에 카발리어, 언데드 헌터, 인퀴지터 있는데 카발리어부터 보죠. 카발리어 같은 경우에 악마와 용족을 상대로 굴림 보너스를 받는데 악마와 용족은 이제 발루스 게이트 2 후반부에 나와. 나 너무 전사 계통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 법사랑 사제는 이 게임에서 이 캐릭터의 특성보다는 주문에 따라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약간 특색이 강하지 않은데 전사는 사실 솔직히 이제 주문 같은 게 없어서 보통 듀얼 클래스로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색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전사만 설명이 될것 같아요. 전사 하나쯤은 봐둬야죠. 법사 같은 거는 그냥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사 같은 건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팔라딘이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걸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죠. 악마는 용족 같은 건 발로스게 2에서 후반부에 많이 나오고 드래곤도 많이 나옵니다. 에덤이지만 그 카르소미어를 주는 몬스터가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중과 피해 굴림의 3 보너스가 있으면은 전사보다 더잘 때리는 거예요. 거장까지 찍게 되면은 이제 팔라딘이 이제 전문까지 찍었을 때랑 2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거든요. 피해 이제 명중 굴림이랑 피해 굴림이. 근데 이제 3이면은 1도 높죠. 이런 식으로 더 강하고 사실상 이제 페널티가 원거리 무기 사용 불가인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고 원거리도 활용하면서 근접이랑 원거리 같이 쓰면 좋긴 하지만 좁은 입구 같은 데서 그냥 뭐 몸빵으로 세울 거면은 신경 안 써도 되죠. 화염과 산성이 20%의 저항력을 가지며 현혹, 공포, 중독, 사기 실패 면역을 가집니다. 정말 좋은 능력이고 카르소미어가 이제 디스펠 능력을 가진 무기인데 거기에도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이죠. 레벨당 하루에 한번 공포 제거 주문 시전 가능. 듀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몬스터들과 싸우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번에는 인퀴지터를 할 거기 때문에 언데드 헌터 먼저 설명을 하죠. 언데드 헌터 같은 경우에는 명중과 피해 굴림의 플러스 3 보너스를 받고요. 여담으로 언데드는 즉사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피해 굴림은 상관이 없지만 즉사시킬 수 있는 무기를 명중 굴림 플러스 3를 받은 상태에서 때리게 되면은 정말 강력한 언데드들도 막 죽일 수가 있죠. 안수치료도 사용 불가능한데 이건 좀 그렇긴 합니다. 안수치료가 이제 꽤 쏠쏠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박과 레벨업스 면역 초반에 이제 뭐 사제가 없으시면은 레벨업스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사제를 통해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속박 그리고 인큐치터도 속박이 있어요. 이 속박이 발루스게이트 1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발루스게이트 1에서 제일 짜증나는 기술이 거미줄이라고 계속 거미줄이 발사되면서 속박이 전체적으로 걸리는 기술이 있는데 속박 면역이 있으면은 그 기술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인퀴지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데드 헌터는 그렇게 좋은 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냥 준수하게 좋은 것 같아요. 팔라딘 자체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퀴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직업에 따라 추가 데미지를 주는 카발리어나 언더던터 같은 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적을 만나도 파이터보다 더 세게 때린다거나 기본 능력으로 더 세게 때릴 수는 없는데 장점이 이제 법사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법사에도 강하고 도적에도 강하죠. 어떤 면에서는 진실된 시야로 이제 이 게임에서 주문을 사용하려면은 굉장히 샤바샤바를 많이 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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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촥하고 시간을 들여서 써야 되는데 그냥 바로 얘는 쓸 수가 있습니다. 마법 해제나 진실의 시야 같은 거. 원에서는 이제 초반 진행할 때 마법 해제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진실된 시야랑 투명화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현혹과 속박의 면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포나 뭐 몇몇 계통의 기술, 뭐 기절 뭐 이런 것만 안 걸리면은 뭐 넘어짐 이런 것만 안 걸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일단은 속박이나 현역의 면역인 상태로 마법 해제를 쓸 수 있다. 법사에 강하다는 거 장점이죠. 언더테치가 불가능하고요. 안수치료가 불가능하고 성직자 주문을 못 씁니다. 사실상 이제 마법 해제랑 진실된 시야를 갖고 있는 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 주문 중에서 약간 이제 저레벨 주문인데도 강해질 수 있는 주문이 있는데 D&D 게임 뭐 이제 전부 다 있죠. 성직자 주문 중에. 근데 이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에는 그 주문 능력을 기본으로 이제 캐릭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면 얻어지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발더스 게이트 1 레벨링이 낮기 때문에 나는 인퀴지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팔라딘 계통 중에서 이제 발더스 1에서는 2에선 카발리오? 1에서 인퀴지터하고 2에서 카발리오로 가죠. 인퀴지터 가겠습니다. 네, 가치관 뭐 지수 3밖에 안되니까 착한 사람 가야죠. 여담이지만 발더스 게이트 1, 2 다 이제 가치관이 있고 평가가 있는데 전부 이제 가만히 되면은 공통적인 건 이제 무기 이제 거래를 했을 때 더 싸게 받을 수 있고요. 평가가 안 좋으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2에는 이제 NPC들 간에 약간 상호작용이 좀 적은데 워낙 게임이 또 이제 길고 하니까 1은 확실하게 많아서 1에서는 착하게 사는 게 좋아요. 능력치 굴림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이제 높은 능력치 전부 다 이제 맥스까지 찍을 수 있는 능력치를 굴림에 따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돌려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팔라딘 계통처럼 최저 능력치가 낮은 직업은 주사위 굴림점이 좋아요. 네, 그래서 팔라딘을 선택한 거기도 합니다. 편하게 굴리려고 벌써 85가 하나 나왔죠? 이번에 좀 더 굴려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80대가 원래 잘 안 나오는데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87로 하겠습니다. 아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 저장하면 되돌리기 하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87 세이브 해놓고 아 맞다 이거 힘을 봐야 된다. 힘을 안 봤네요. 되돌리기 한 다음에 힘을 아 뭐하냐 힘을 찍어서 전사계통은 이게 숫자가 있죠. 이게 99에 가까울수록 세고 00이 제일 셉니다. 00이 0이 아니라 100으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이제 18에 1이면은 굉장히 약한거죠. 18 중에서도. 근데 어차피 능력으로 버프를 걸고 싸울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버프 걸면은 어차피 19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아이템도 넘겨도 되고요. 예, 진지하게. 89!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저장!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데 일단 힘 같은 경우 우선 파이터 계통, 전사 계통 쪽은 힘이랑 민첩을 최대까지 찍었을 때 보너스를 더 받습니다. 예를 들면 법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16까지만 찍으면 거기가 이제 최대 보정이고 18을 찍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보너스 받는 게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뭐 크진 않고 기본적으로 레벨업 될 때 체력 받는 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16까지만 찍으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은 이제 문맹이 되어버리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운점을 주고 좀 맞춰주죠. 민첩 같은 경우에는 방어 능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18 가져가는 게 좋아요. 건강은 당연히 체력이고요. 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야 너무 짠데? 이리 가자. 근데 지능 이게 너무 낮은데 너무 빡대가리 그 매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해서 나는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이제 대화를 걸 때 기본적으로 이제 8에서 12를 주사위 굴람 8에서 12를 주사위 굴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매력치 보너스만큼
받은 시점에서 대화에 이제 성향이 결정되는데 매력이 18이면은 부정적인 평가는 안 받는 걸로 알아요. 적당히 좋은 평가나 굉장히 좋은 평가 세개 중에 상위 두 개인 걸로 압니다. 18, 18, 18, 4, 13, 18 갑시다. 89면은 나 만족해요. 결국 또 90을 못 보는구나. 한 번쯤 띄워주지 그냥 90 한번. 차이도 없는데. 기술. 야, 우선 다른 D&D 게임 같은 경우 설정에 따라서 레어 아이템을 받는 게 되게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킹 옛날에 바이킹이었던 전사의 언데드 버전, 그러니까 죽은 전사를 죽인다면은 뭐 곤봉이나 도끼가 있을 텐데. 도끼 같은 레어 아이템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나가를 죽이면은 또 이제 창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뭐 사제를 죽이면은 뭐 철퇴를 준다던가 도리깨를 준다던가 이렇게 이제 레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육척봉도 이제 어떻게 사거나 마법사를 죽이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발더스 게이트는 검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이 주로 찍도록 하죠. 장검, 소검 이런 게 이것저것 있는데. 장검 찍어야죠? 장검 두 개. 일단은, 처음엔 다두 개인가? 세 개까지밖에 못 찍는 걸로 압니다. 레벨업이 돼야지 더 찍는 걸로 아는데, 전사도. 얘는 일단은 팔라딘은 두 개까지밖에 못 찍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딱, 주면 좋은데, 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양손 전사를 하신다면 하나 정도 찍어두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강해져요. 두 개부터는 효율이 좀안 좋은 걸로 아는데, 어차피 두개 찍는 게 나으니까. 두개 찍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니죠. 그냥 쌍수가 제일 좋습니다. 쌍수를 3개까지 찍을 수가 있고, 쌍수를 찍으면 강력한 전사가 되기 때문에 쌍수가 제일 좋고, 한손무기 건방 있는데, 한손무기는 방어도가 올라가는데, 난 크게 방어도랑 치명타를 때릴 수 있는 게 올라가는데, 난 크게 이게 좋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안 쓰기도 했고요. 건방을 드는 거랑 이 한손무기랑 병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건방 스타일 같은 경우 이제 원거리 무기 보너스에 마이너스를 주는 건데, 발더스 게이트 2는 게임이 워낙 길고 아이템이 이제 상위 아이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써도 의미가 없는 게 원거리가 이제 거의 면역이 되니까 소용이 없는데 발더스 게이트 1 같은 경우 레벨 상으로 낮고 낮은 상태에서 원거리의 마이너스 4 방어도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하죠. 검과 방패 스타일 이제 장검 두개 가겠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30분 갔어요. 이런 게임입니다. 일단 만드는데 한 세월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설명하고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가능하면 캐릭터랑 똑같게 만들고 싶은데. 노란색에다가.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머리 색깔만 바꾸면 되나? 머리 색깔 검은색으로. 동행인이니까. 좋죠? 보이스가 있습니다. All will die. Death to you all. Get over here. 개인적으로 보이스가 되게 매력이 없어. Let's give them a right threat. You got this, come. Time for a better look. Your life ends here. Death to you all.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다? 농민이 말하는 것 같아. 아, 좀 팔라딘이랑 안 어울리긴 하는데 역시 이 목소리가 가장 까리하네요. 가자. 사나이의 목소리구만. 갑시다. 갓겜이라 한글로 써지죠, 이름? 도박김 남성, 인간, 인키지터, 질서선, 18, 18, 18, 4, 13, 18, 장검 2개, 방패 스타일 2개. 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바알의 유산 생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번에는 이제 게임 소개도 겸하기 때문에 정식 규칙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매우 어려움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지. 그냥 정식 규칙으로 하죠. 이것저것 캐릭터 특성도 보고, 밸런스 맞춰서 플레이 하려면, 정식 규칙으로 해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뭐 낮아서 재미가 없다던가, 그런 건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규칙. Nestled atop the cliffs that rise from the Sword Coast, 스토리가 the 나오는데, Citadel of Candlekeep houses 별거 아닌 the farthest and 내용도 most 소설책 하나 정도의 분량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솔직히 이거 글 읽는 거 한게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싫어하거든요.
너무 길어요. 보면 엄청 길죠?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고라이온이라 불리는 굉장히 강력한 마법사의 양아들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이 캔들킵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뭐 도시라고 해야 되나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이곳에 살고 있으며 고라이온이 불러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나오게 되는데 정말 옛날 게임 향수가 딱 나죠. 이게 리메이크가 된 겁니다. 아이템 키를 누르면은 아이템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도 입을 수가 있죠. 이제 보조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총 3개 여기다도 저장을 했다가 사용할 아이템을 차차 바꿔 쓸 수도 있고요. 화살통 있고요. 빠른 물품은 이제 소비템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여기다 버리면 되고요. 아,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아서 힘드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맵 보는 거 일지 퀘스트인데 이렇게 다 글씨로만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 모바일 게임처럼 누르면은 어느 방향으로 화살표 떠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글씨를 잘 읽어보고 소리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일지는 이제 이벤트인데 퀘스트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내가 얻은 정보 같은 게 검색어 언제 생겼냐? 야, 내가 작년에 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와, 이게 생겼어? 와, 개편하네. 여긴 없니? 프롤로그고요. 아이템. 이렇게 캐릭터 통계가 나오는데 정신방패라고 이제 수면과, 아, 수면은 다 현혹과 속박이 이제 면역인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다음 레벨에 대한 경험치가 나오고 특이하게 레벨 제한이 있어서 몇 레벨까지 클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경험치 제한을 걸어놔서 그 경험치 내에서 몇 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척도로 잡아요. 타코랑 이제 타코라고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때렸을 때 맞을 확률 같은 겁니다. 주사위 굴림 확률. 공격 횟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6초가 1턴이고요. 6초 안에 한 번 때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설명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명성도 평균치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주사위 굴림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뜨는데 저는 이거를 보통 내려놓고 해요. 결과를 보고 의문이 생기면 이렇게 열어놓고 보는 편인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열어놓고 플레이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화면을 많이 가려서 거르는 편인데 세 칸까지만 일단 해놓죠.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면은 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 튜토리얼, 게임 설명 이런 녀석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르면은 잠겨있죠. 이거를 컨트롤 알트 뭐였지? 하도 게임 이것저것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강제로 푸는 키가 있는데 잠금 해제 키가. 아, 얘는 없나? 얘는 잠금 해제가 없고 공격을 하면 이제 부시는 게 있나?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부실 생각은 없고요. WASD로 화면 정도 됩니다. 대화를 좀 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선택지를 통해서 대화가 갈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구매를 하겠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마을에서 수면을 하면은 경비병들이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이런 들어와서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노숙자 같은 거 싫어하나 봅니다. 소문을 들으면은 이것저것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사서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갈 수가 있죠. 이 게임 이벤트로 뭐 아이템을 사서 가져가면은 되는 게 있는데 초반 아이템에 까먹은 관계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장검 하나 사고요. 지금 떠있진 않지만 철무기 쓰면은 철이 망가져요. 네, 망가지기 때문에 장검 하나 더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돈 때문에 안 되고 방패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물론 당연히 방패도 이제 클수록 강력하죠.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투구는 치명타를 막아줍니다. 갑반은 됐어. 나중에 돈 생기면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보조무기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가 됐죠. It's hard to find decent folk nowadays. 자네가 날 위해 두루마리를 가져다줘. 이렇게 퀘스트가 활성화되면은 퀘스트 받아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편하게 즐기면 되겠네. 간략하게 이제 게임 설명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녹화를 한번 끊고 녹화를 한번 끊죠.
끊겠습니다. 끊!